실전에 이렇게 갔다 오면 팔투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톱 이렇게 다녀오시면 팔투가 제일 어렵게 느껴진다, 뭐 팔투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팔투에 나와 있는 문제 사실 25개의 문제인데 난이도가 좀 평이한 것들은 사실 누구나 쉽게 좀 잡아나가는데 결국 팔투에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투에 나오는 그 25개의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게 나온 그 몇 문제를 놓쳐서 본인이 원하는 점수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개수를 못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특강이니까 난이도 제일 높은 것들로 같이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 팔투의 난이도를 상하로 나누잖아요. 뭐 난이도 상, 난이도 하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팔투의 난이도를 상하로 나누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요. 일단 질문의 의미가 우리말로 안 잡히면 무조건 난이도 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질문을 들었는데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뭐야? 이러면 난이도 상이죠. 그렇죠. 질문이 안 잡히면 보기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팔투의 난이도를 높게 만드는 거는 내가 딱 들었을 때 의미가 우리말로 안 올라오면 어? 이렇게 되면 그건 난이도가 상. 그러면 질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난이도를 나누는 기준은 답변이 아주 직접적인 답변이 그냥 땅 하고 쉽게 나오면 그런 건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질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잡았는데도 보기에 답변의 형태가 약간 우회적인 답변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이런 건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건 사실 객관적으로 잡기는 좀 어렵죠. 난이도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서 내가 들어서 의미가 안 잡히면 어려운 거고. 제가 질문을 한 5개 정도만 가볍게 들려드릴 테니까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의미를 우리말로 이렇게 한번 말을 하면서 잡히나 안 잡히나 이것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잡힌다는 건 질문을 듣고 나서 우리말로 의미가 올라오면 잡히는 거고, 질문을 열심히 들었는데 의미가 우리말로 안 올라오면 그건 안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것만 한번 몇 가지만 점검해 보죠. 제가 질문 하나 들려드릴게요. 팔투에 나와 있는. 아직 문제 푸시는 건 아닙니다. 팔투에 나와 있는 질문 하나를 워밍업 하실 수 있게 쓱 들려드릴 테니까 질문이 땅 끝나고 나서 A에 해당하는 보기, A에 해당하는 이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한번 소리내서 말을 해보면서 나는 의미를 우리말로 바로바로 잡아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는지 그걸 한번만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시작부터 너무 부담드리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듣고 나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듣고 나서 아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만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바로 1. 혹시 잠시 후에 그 소리 내서 말을 하실 때 목소리 볼륨을 이왕이면 내 목소리만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리를 좀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볼륨만 한번 살짝 맞춰놓고 출발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으시죠? 자, 그럼 목소리는 한 요 정도만 올려보세요. 너무 크게 지르시면 안 돼요. 아, 요 정도까지만 한번 올려보세요. 저랑 같이. 자, 아. 아니, 여긴 조금 더 크고 여긴 괜찮고요. 자, 조금만 더 키워서. 아. 자, 요 정도 소리로 한번 뱉어보지요. 질문의 의미를. Number one. 자, 질문 나갈 테니까 듣고 나서 소리 한 번만 내보세요. Number one. Do you need help moving these boxes to your office? A. I've... 들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가 들리네 이런 거 말고, 아니 그걸 질문을 듣고 나서 지금 A에 나오기 전까지 그 소리를 내서 한 번만 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가보죠. 다시 무슨 이해 되셨죠? 우리 말로 그 소리가 안 나면 의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듣고 나서 누가 이렇게 뱉을 수 있으면 의미가 잡히는 거고, 근데 그게 A의 첫 번째 보기 나오기 전까지는 잡혀야 되는 거니까. Number one. Do you need help moving these boxes to your office? 너 이 박스들 리상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게 그 그냥 귀로만 한번 들어보시면 팔투는 요 질문이 끝난 다음에 A 하고 나오고 A에 해당하는 보이가 나올 때까지 그 잡혀져 있는 인터벌이 1.9초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이 끝난 다음에 A 하고 A에 해당하는 보이가 땅 때리고 나올 때까지 그 인터벌이 1.9초밖에 안 돼요. Number one. 2초가 안 돼요. Do you need help moving these boxes to your office? 끝나고 A. A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딱 1.9초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1.9초 안에 한 2초 안에 미닝을 못 잡으면 그냥 질문이 안 잡힌 채로 보기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팔투에서 오답이 나왔다는 건 질문의 의미가 빠르게 우리말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일 테니까, 그러면 조금 쉬운 문제여도 아깝게 오답이 나온 게 있으면 그냥 노트에다가 틀린 질문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질문의 해석을 해설집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틀렸던 그 문제의 실제 정답 보기도 요 밑에 하나 살짝 적어 놓으시고, 질문하고 질문의 해석 사이에 한 칸 정도 비워 놓으시면 나중에 리뷰할 때 조금 더 편안하실 테니까 오답이 나온 것들은 이렇게 좀 적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리뷰하는 방법은 너무 심플하게 내가 적어 놓은 이 오답 표현 전체를 다른 종이로 덮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덮여진 종이가 밑에서부터 살살 이렇게 올라오게 종이를 조심스럽게 올려가고, 여기서 우체국은 어떻게 가나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내 입에서 How do I get to the post office from here?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고 그게 진짜로 종이를 살짝 올렸을 때 내가 말한 표현이랑 맞아떨어지면 리뷰가 된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이걸 보고 몇 번 더 연습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걸 보지 않고 내가 영문으로 말할 수 있으면 리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 Part 2에서 오답이 나온 거를 이렇게 암기를 해나가는 거니까 영문을 보지 않고 우리말을 보고 여기서 우체국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e post office from here? 이런 질문을 툭툭툭툭 말하면서 암기를 해나가는 건 내가 틀렸던 그 질문 하나를 암기하려고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의 패턴 하나를 완벽하게 암기해서 얘와 유사한 패턴이 들렸을 때는 미닝을 우리말로 찍어 올리는 순발력을 더 빠르게 만들려고 암기를 해나가는 거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표현을 암기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틀렸던 그 패턴을 계속적으로 암기를 하는 건 이거와 유사한 패턴이 나올 땐 의미를 찍어 올리는 순발력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질문을 들으면 우리말로 찍어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짧은 질문이나 긴 질문이나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의 미닝을 우리말로 찍어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1.2초면 충분히 의미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1.6, 7초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초 안에 결국 의미를 못 잡아서 보기랑 맞물리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사실 한 3초 정도만 주면 충분히 의미를 우리말로 완벽하게 잡고 보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2초 안에는 미닝을 못 잡아내는 거지. 그럼 결국 파트2는 누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미닝을 우리말로 더 빠르게 찍어 올릴 수 있는지를 겨루는 파트인 것 같은데, 3-4를 리뷰할 때는 강의 중에는 요 탭핑이란 걸 먼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셋 중에 오답이 하나 이상 나온 게 있으면 아씨 왜 틀렸어 하고 바로 해설집을 보시기 전에 그 음원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답에 단성화되는 부분을 먼저 아 여기였구나 하고 잡아보는 연습을 일반적으로 탭핑한다 라고 얘기해서 클래스에서 같이 좀 병행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나갈 때는 요 펜을 이렇게 들고 음원을 쭉 들으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답 단서가 잡혔다 라고 아 답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린 연필이나 펜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보기에다 이렇게 체킹을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했는데 뭐 한 두 개는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다. 그러면 우린 채점할 때 내가 틀렸던 이 문제의 정답이 어떤 거라는 걸 표시를 해놓으면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를 해설집을 바로 보기 전에 음원을 들으면서 정답의 단서를 한번 찍어보는 거를 손바닥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가볍게 이렇게 때리면서 그 탭핑이란 걸 먼저 해서 아 여기였구나 하는 걸 먼저 잡아놓은 후에 해설집을 좀 보는 과정을 기본적인 리뷰 스텝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쉐도잉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쉐도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크립 점검이 완벽하게 끝나서 다시 들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올라오게 되면 최종적인 단계에선 영문을 따라 말하는 연습을 일반적으로 쉐도잉한다. 3-4에는 맞는 연습입니다. 3-4처럼 긴 대화나 긴 질문을 리뷰할 때 스크립 점검을 완전히 끝내놓고 영문으로 따라 말해서 이 성우가 말하는 속도나 발음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때까지만 연습하시고 됐다 하면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 쉐도잉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결국 쉐도잉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건 음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따라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완성형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결국 완성이 되고 나면 이런 형태의 쉐도잉이 돼야 됩니다. 제가 먼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음원을 틀어놓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Hello, Brittany. Hello, It's Brittany. Mary Diaz. It's Mary Diaz. One of my friends recently opened an Italian restaurant. She mentioned to me that she's looking to hire an assistant chef for her restaurant. When we went to culinary school together, you always said you wanted to work in an Italian restaurant. So I thought of you right away. It is located right across from the central train station, so it will be very crowded, but also be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 lot. Please call me back if you're interested. I'll give you her contact information. 이렇게 되면 이게 쉐도잉이 마무리가 된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 문장들을 쉐도잉으로 따라 말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 쉐도잉 연습을 오늘 같이 좀 해볼까 하는데. 점수 잡는 hackers.